타짜 원하는 쪽에서 까치 역할을 맡은 이광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도일출 역할을 맡은 박정민입니다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이름이 까치 숨겨진 듯 싶더라고요. 아, 예. 제가 까치인데 성이 조시예요. 네. 회를 어쨌든 제가 제 마음대로 예, 줄 수 있는 그래서 또 저는 좋지만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이럴 뭐 그럴 수 이럴 수 이분이 이럴 수 있다. 성은 조. 성은 조. 이름은 까치입니다. 네, 이렇게 예. 하도록 하겠습니다. 뒤를 돌려주세요. 양아치가 되어라. 더 이상 어떻게? 아 죄송합니다. 아니 잘못 들었나? 가만히 있어. 아니 농담이에요. 농담. 아 네. 아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다고. 그래서 아 예, 뭐 이렇게 저희 가까워져야죠 당연히. 아 그게 아니고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다고. 외모를 잘못 들으셨어. 예, 외모를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 네. 박정민이랑 배우 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고. 네, 거기까지만.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광수 씨가 옆에서 노력하는 모습 지켜봤죠? 예. 증언을 좀 해주시죠. 솔직하게 예. 조금 이렇게 많이 잘생겨졌는데 그래도 한계는 뭐라고? 자, 거기까지. 나 자, 오늘 말을 하면 좋아요. 지금 표정 연기 보이십니까? 자, 지금 몇 달 만에 하는 건데요. 자, 다시. 자, 정말 죄송한데 메모리 카드 지울 수 있을까요? 기자님들. 자, 다시 한 번. 짝기 아들. 아하, 대단합니다. 자, 여기까지.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우. 저는 타짜하는 프라우스라고 생각합니다. 다른 다섯 개의 카드가 모여서 정말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각 다른 캐릭터가 모여서 정말 강력한 팀을 꾸리는 아닙니다. 기회가 지금밖에 없어요. 마무리만 쳐주시면 되면 지금 좋아요. 네. 그런 다양함이 있는 또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는 극장도 가득 찬 프라우스니까 극장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. 네네네. 관객분들도 또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그래서 네. 프라우스라고 생각합니다.